그만이군요. 다시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全球的鱿鱼游戏回来了 ，Netflix 日前释出预告，宣布第二季将在12月26号上架，没想到却爆出疑似抄袭。 그런데 인도의 한 영화 감독이 오징어 게임이 2009년 자신의 영화 럭을 노골적으로 표절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009年印度电影 Luck 讲述来自世界各地共20位对生活绝望、负债累累的人，在20天内参加各种游戏，输了就得付出性命。最终赢家能获得奖金2亿卢币。 There are 6 bullets in your gun. 5 are blanks. One can kill you. Aim at the person to your right. Trust your luck. All the best. 导演夏哈声称，由于游戏的概念和情节根本抄袭他的作品，还向美国纽约联邦地方法院提出诉讼，要求赔偿。 생존 포맷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으로 이제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표절 여부를 이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对此 ，Netflix 回应夏哈的指控毫无根据，强调《鱿鱼游戏》是导演黄东赫的原创作品。南韩网友反呛：“印度的生活本身就是一场鱿鱼游戏，这算什么抄袭？”也有人质疑为何等到现在才起诉。 游戏第二季还没开播，已经掀起热议。印度导演闹了这一出，反而帮游戏做足宣传，让粉丝们对全新一季更加期待。三立新闻刘哲瑜报道。